안녕하세요. 2019년 3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의 3월 모의고사 1학년의 34번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좀 어려운 지문이에요. 내용 자체도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구문도 어렵기 때문에 세심하게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는 지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옛날 문화가 좋았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는 그런 게 해당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이 초등학교 학생들 보면 그 학생들 보면 참좀 유치한 것 같고 놀고 약간 그런 느낌 들 수도 있거든요. 네, 선생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30살이 됐지만 여러분 딱 다른 학생들 보면 뭐 요즘에 뭐 저런 노래를 들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 때가 좋았지. 근데 한 10년 전 선배들 만나면 그 선배들은 야, 그게 뭐냐? 이때도 저 좋았지. 이런 얘기도 해요. 그 전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어떤 문화가 더 중요하고 어떤 문화가 좀더 우월한지는 알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기가 경험했던 걸좀더 추억을 더 아름답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내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It's difficult to 투부정사하는 것은 어렵다. How to determine whether one culture is better than the other? Determine이 동사로 고려하다 라는 뜻이고요.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whether 이하로 어떤 한 문화가 또 다른 문화보다 더 좋은지 아닌지,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법은 알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문화는 뭐 미국 문화, 한국 문화, 일본 문화 같은 국가적인 민족적 단위에서의 문화라기보다는 세대별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What is cultural rank order of rock, jazz, or and classical music? 이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냐면 과연 음악적인 혹은 문화적인 랭킹이 어떻게 되느냐, 록 음악이 좋으냐, 재즈 음악이 좋으냐, 클래식컬 음악이 좋으냐 이런 것들 문화적인 랭크를 물어보는 겁니다. 알다시피 이 클래식에서 발현된 게 재즈고요, 재즈에서 발현된 게록 음악이에요. 그러면은 록을 막 처음 나왔을 때는 재즈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그게 음악이야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돌이 굴런다 그래서 록 앤 롤, 돌 구르는 소리 같다 그래서 록 음악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재즈 하는 입장에서는 클래시컬 음악을 어떻게 볼 것이냐, 뭐 고루한 거죠. 근데 클래식 음악 입장에서 재즈가 막 고전적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야, 그 무슨 음악이냐, 그 흑인 놈들의 그 음악,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When it comes to public opinion polls about whether culture changes are for the better or worse. 전치사고 맨 앞에 나와 있는 when it comes to는 우리 교재 아래에도 적혀 있습니다.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으로 아래 보면 적혀 있죠. 요게 come이란 동사도 들어있고 접속사도 들어있지만 영어에서는 얘가 굳어진 거예요. 특징은 뭐냐면 when it comes to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명사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뭐다? 전치사로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when it comes to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이 단어 하나를 전치사로 간주하시고요. 뒤에 명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to라는 녀석을 딱 발견하니까 얘 때문에 투부정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이 뒤에 동사 원형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점. 동사를 갖고 어떻게 되는지 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ing, 동명사가 나와야 된다. 요런 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해석은 뭐뭐에 관하여 about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When it comes to public opinion poll. 읽어보면 대중들의 의사결정 혹은 대중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about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에 관한 겁니다. Whether 문화적 변화가 are for the better, 더 좋은 일, 혹은 or worse, 더 나쁜 일을 위해서인 건지 의역해 보면 문화적 변화라는 것이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냐, 더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이냐에 대해서 대중애들에게 한번 물어본 거예요. 60년대에 비해서 80년대로 바뀌었는데 좀 좋아진 건가요? 2000년대였는데 좋아진 건가요?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looking forward, 기대하는 것, 앞으로 나아가게 본다는 것은 lead to one answer, 또 다른 답변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looking backward, 뒤로 나선다는 것은 매우 다른 답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정답에도 의역되어져 있는데,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니까 우리가 진보한다, 앞으로 음악이 훨씬 더 좋아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답변으로 뭐 좋아질 수 있어요, 안 좋아질 수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건데, looking backward로 그럼 한 20년 전이 더 좋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좀더 다른 이야기가 될수 있다는 거죠.
요 부분은 이 사람이 글을 좀 애매하게 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다 읽어본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면, 자, 1990년대 혹은 2000년대와 지금 2019년이죠 2010년대로 할게요. 2010년대 사람한테 옛날 게 어땠냐 그러면 구리다 그래요. 근데 2010년을 90년대를 살았던 사람이 입장에서 보면 요즘 음악은 정말 별로야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발전했습니까 라고 하면 발전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음악을 듣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옛날 사운드를 들으면 되게 구려요. 그쵸? 악기도 좀 별로고 소리도 막 템포도 되게 느린 것 같고 막 구수한 느낌 든단 말이지. 옛날 막 핑클 이런 거 들으면 어우 노래 참 구수하다 이런 생각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요즘 음악 보면 하, 그게 음악이냐? 어떻게 노래가 뭐 와갖고 무슨 노래 가사도 잘 안 들려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막 얘기하고 말어 막 그런 느낌이니까 이게 참 다른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 부분 갖고 시험 문제 내긴 좀 어려운데 전체적인 맥락을 좀 알아두시는 편에서 요 내용을 해석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our children, 우리의 아이들, or our parents,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와 있죠. 제가 이렇게 파란색 밑줄을 그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문장은 빨간색 문장을 그었습니다. 파랗고 빨갛고의 중요한 게 아니라 구분하기 위함인데 이 문장에는 다 공통적인 문법적인 형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 문장에 있었던 답변이 다르다, 어떤 앞을 보는 거하고 뒤를 보는 건 다르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동사로 would be 나와 있고요. if 그 다음에 were 나와 있습니다. would be 나와 있고 if 나와 있고 were 나왔습니다. 그래서 were told까지 체크할게요. 그렇게 되어 있는 문장 구조는 가정법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쪽 칠판에 가정법 한번 정리합시다. 자, 영어에서의 가정법, 이 가정의 법은 무드거든요. 글의 느낌이 어떤 느낌의 글이냐는 거죠. 무드, 분위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가정법을 할 땐 이런 if가 나오고요. 그 뒤에 조동사 would와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여기 동사에 ed가 붙었죠. 그렇죠? 과거 시제죠. 그랬을 때 이름을 가정법 과거라고 여기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법 과거는 그냥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해주죠. 반대이기 때문에 시제를 왜곡시킨 거예요. 현재 사실인데 과거로 써준 거지. 거짓말이니까. 어차피 지금 어떤 사실의 반대를 썼거든? 그러니까 지금 나는 현재 사실의 반대이지만 아닌 내용이니까 동사의 ed로 과거를 써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차피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이 물건을 준다면 너 이거 날 주어. 요런 거는 가정이라기보다는 조건에 가깝죠. 근데 가정은 뭐냐면 내가 네 이 물건이라면 아니면 내가 분필이라면 불가능하거든. 내가 만약 여자라면, 내가 만약 스코틀랜드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거야. 그럴 때 가정법을 써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의 흔적을 글 안에 남겨놔야 되잖아. if가 나오면은 아까 뭐뭐인지 아닌지 그런 뜻도 쓰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조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동사에다가 시제를 뭔가 이상한 구조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실의 반대인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요, 만약 주어가 동사라면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실이지만 현재 사실의 반대로 써졌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썼지만 동사라면으로 해석하고 뒤에 있는 주어가 동사원형일 텐데 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으로도 나올 수 있는 구조고 해석으로도 장난을 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가정법은 인간이 쓸 수 있는 영어의 언어 중에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죠. 왜냐면 실제 영어를 하다 보면 외국인과 영어에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처음 보는 사람한테 못해요. 그쵸? 근데 뭐 친해졌어. 한 하룻밤 이틀밤 같이 놀러 다니고 뭐 밥도 먹고 그래서 그런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아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가정법이죠. 혹은 아 내가 이거 여행을 일주일만 예약한 게 아니라 한 두 달 예약했으면 더 좋았을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친해졌을 때만 할 수 있는 좀 고급적인 영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건 우리나라 말에 없는 개념이죠. 우리나라 말에서 시제 왜곡하고 문법 왜곡해서 가정하는 거 있어요? 아니죠? 내용으로 파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 말은 이 지문을 학교에서 내신 대비로 쓴다. 그런데 가정법을 만약에 낼 거다. 그러면 여러 차례 여러 시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액기스를 쭉 알려준 거잖아요. 액기스 아주 핵심적인 에센스를 쫙쫙 뽑았으니까 요 내용 기억하고 만약에 선생님께서 설명 많이 해주셨다면 반드시 나한테 얘기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받고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특히 이 문장 잘 보겠습니다. 자, 필기 다 되셨으면 돌아와서 이 지문으로 돌아오시죠. Our children, 우리의 아이들은 will be horrified, 놀라게 될 것이다. 아직 안 놀랐어. 왜냐면 안 들었거든. 만약 they were told, 그들이 듣게 됐죠. They had to go back to the culture of their grandparents.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시대의 문화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고 싫어하고 무서워할 거라는 거죠. 그죠? 1960년대로 돌아가자, 얘들아. 학력고사 보고, 어? 초등학교 때도 시험 봐갖고 중학교 가고, 중학교에서 시험 보고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보고, 그렇게 하자! 그럼 좋아할 거냐는 거죠. 노래는 네 가지밖에 없어요. 남진, 나우나, 심수봉. 뭐 그런 거야. 괜찮아? 별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금 현재 70대, 60대인 할아버지들, 할머니들한테 그분들도 놀라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들었죠. 아, 이제부터는 그 어린아이들의 노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참여하셔야 된다고 듣는 거죠. 내가 왜요? 그래서 다 모든 사람의 노래를 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그런 노래만 듣는 겁니다. 괜찮겠어요? 아니죠. 블랙핑크 할머니들은 아직 다 이제 손담비 노래 불러야 되고, 그죠? 이제 할담비 이런 거 해줘야 되고. 괜찮아요? 어렵죠. 만만치 않게 됐잖아요. 그지? 그 요렇게 돼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하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의 먼 문화권을 간다는 게 좀 그렇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인간은 tend to like,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을? They have grown up and gotten used to 에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사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병렬 구조로 and가 나오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아 죄송해요. 다시 병렬은 우리 초록색으로 칠하기로 했지? 초록색 병렬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의 요 부분에는 다 to 다음에 목적어, in 다음에 목적어가 없어요. 여기서 점에서 딱 끝났잖아요. 그죠? 그 여기 목적어 뭐냐면 what입니다. 그러니까 이 what을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일단 they have grown up in 그들이 자라게 됐는데 그 안에서 자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노래를 좋아하지 않아도 어렸을 때 그 노래는 내 거가 되는 거거든. 그치? 그 당시의 노래는 참 좋은 거란 말이야. 몇 년 전에 나온 드라마 어땠어요? 응답하라 1988. 그 좋아하는 사람들 정해져 있어요. 응답하라 1997 좋아하는 사람 딱 정해져 납니다. 응답하라 1994 좋아하는 사람 딱 정해져. 왜? 그때 당시의 음악들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적인 환경과 수많은 사건들을 그 드라마에다 녹여냈거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딱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맘마미아 좋아하는 엄마들 있잖아요. 이번에 그 보헤미안 랩소디 이런 것도 좋아하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계셨죠. 왜 그랬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들었거든.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고 20살 넘고 30살 넘으면 여러분의 음악을 여러분의 시대 지금 현재 2019년 모의고사니까 2019년 3월을 뜨겁게 달군 노래가 뭐냐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도 잘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근데 당시에 딱 핫한 음악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생각해보면 좀 그렇다. 물론 저도 이렇게 이 글에 나온 것처럼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인의 목적어가 바로 what이고 그들이 자라왔는데 what 안에서 자라낸 거죠. 그리고 gotten used to 여기 앞에 have가 생략됐어요.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그 여기 gotten하고 grown이 같이 똑같이 생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have grown up, have gotten used to인데 used to 다음에는 아까 있었던 when it comes to처럼 뒤에 명사를 받기 때문에 그게 what입니다. 그래서 get used to는 익숙하다라는 뜻이니까 익숙해져 왔던 것 그리고 자라는데 그 안에서 자라왔던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17, 18, 16살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을 사실
그 음악이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20년 후, 30년 후에도 계속 듣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한 20년 후에 한 카페에 앉아서 밖을 보고 있는데 블랙핑크의 노래가 딱 들어와. 우리 노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지. 응답하라 291, 2019 이렇게 나오는 거지. 산불이 났어요. 맞아. 그때는 막 그랬지. 미세먼지가 막 그때 그랬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때 당시 노래 들으면서 상당히 좋아지고 이런 거죠. 자, 어쨌든 딴 소리 여기까지. 다음. After a certain age. 특정 나이가 지나면 anxiety rise. 어떤 걱정거리나 좀 짜증이 발생합니다. When sudden culture changes are coming. 갑작스러운 변화가 나올 때 부사절로 이렇게 묶어보면 갑작스러운 문화적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걱정이나 짜증 같은 게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화는 is part of who we are. 결국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 우리가 서 있는지에 대한 일부이며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절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새롭게 문장을 잘라주시고 다음 문장의 동사 are shall lift 이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를 앞에 있는 노란색 두 가지로 병렬 구조되어 있는 녀석을 주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이 who we are 라고 해석하면 우리가 누구인지 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who는 관계대명사가 아닌 의문사입니다. 그럼 의문사의 특징 뭐다?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명사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체 다음에 명사 역할을 하고 있고 where we stand도 관계부사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현재 우리의 위치 이런 것들이 바로 명사절이니까 오부전치사구로 이렇게 묶어볼 수 있게 되죠. 오부전치사 이렇게. 근데 명사라 그랬으니까 명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죠. 여긴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노란색은 뭐냐면 동사, 비동사 앞에 있죠.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죠. 어떤 역할?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 두 개죠. 그러니까 복수잖아요. 두 개니까 합해서 are 복수화 시켜준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어디 서 있는가는 short-lived 짧게 간다 의역해서 우리가 지금 누구인가에 대한 세대적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그런 위치는 short-lived 짧게 사는 거니까 금방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don't like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문화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정말? 아, 우리 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 이런 얘기 들어봤다 생각해봐요. 내가 막 문화적인 야 니네 문화 별거 아니잖아. 니네 좀 없어질 거야 조만간.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블랙핑크가 얼마나 이쁜데? 내가 트와이스 얼마나 좋아하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 아니면 뭐 누가 있지? 우리 엑소 오빠들이 얼마나 좋은데?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빅뱅의 그 팬들이 얼마나 멘붕일지 알 수 있겠잖아요. 아니에요.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여러 가지 맥락들 해석하는 데 좀 어려울 수 있는 구조들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질문 좀 어렵다고. 근데 자기 문화나 자기 세대의 문화가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으로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문을 정리하면서 딱 봤을 때 가장 많이 이 지문에 대해서 떠오르는 느낌은 문법이에요. 가정법도 나오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의문사 who와 we are 이렇게 나와 있는 간접 의문문 의주동이 명사가 된다는 느낌 요걸 모르시면 좀 헷갈릴 수 있는 지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문법적인 것 그리고 주어동사 일치로 아까 비동사가 are이 됐던 거 있잖아요. 그런 녀석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논리적인 연결고리는 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글은 계속 하고자 한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 빈칸 추론을 딱 적당한 문제고 실제로 빈칸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유형으로 만들기는 문법과 어휘 정도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요.
추가적인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공부해 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30몇 번이었죠? 34번이었습니다.